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토요일 12시 7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전번에 이어서 전번 주말에 내가 그 타고르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번 주말에 이어가지고 이번에도 그 타고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그 타고르의 마지막 시간이죠. 그래서 그 타고르가 쓴 기탄잘리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그 기탄잘리로 인해 가지고 타고르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 기탄잘리를 리딩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작가와 작품 해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타고르의 그 생애와 작품 세계에 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아시아인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타고르는 우리나라를 가리켜 일찍이 동방의 등불이라고 했던 것으로 더 유명하다. 1861년 인도 캘커타의 명문가에서 태어난 타고르는 진보적 사상을 지닌 아버지의 영향으로 인도 고유의 종교뿐 아니라 영국에도 유학하여 법률을 공부하는 등 유럽 사상과도 접했다. 그의 집안인 타고르가는 벵골 문예부흥의 중심이었을 정도로 그의 아버지와 형들도 모두 문학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자란 그는 이미 11살 때부터 시를 썼으며 15살 때에는 처녀 시집 들꽃을 내기도 했다. 1877년에는 영국에 유학하였으며 이때 쉘리와 예이츠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그의 예술적 기조는 1880년에 발표한 시집 아침의 노래로 확립되었고 1890년에 발표한 시집 만화시에는 그의 천재성이 잘 나타나 있기도 하다. 이 시기의 작품은 대개가 유미적이었으나 그런 그에게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1891년에 생겼다. 그는 당시 아버지 소유의 땅을 관리하게 되었는데 이때 가난한 농민들과 접하게 되고 아울러 농촌개혁의 뜻을 두게 되었다. 그리하여 당시에 그가 목격한 빈곤과 후진성에 대한 동정심은 그 후로 줄곧 그의 작품이 주제가 되었다. 그는 교육에도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숲속 평화의 집에 학교를 세우기도 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인도의 국립대학인 비슈 바바라티 대학의 전신이다. 그는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들의 인격 완성을 위해 헌신했다. 이때 다져진 교육적 체험을 반영하고 있는 시집이 바로 기탄잘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탄잘리에 등장하는 시는 어느 특정 신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타고르가 생각하는 시는 절대자로서의 신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신이다. 다시 말해 범신론적 개념의 신으로서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어둡고 부정적인 삶의 고통이나 죽음마저도 신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타고르는 이러한 종교적 사상을 쉽고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영문으로 바뀌어진 문장은 원래 벵골어로 쓰여진 것보다는 그 문학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탄잘리에서 말하는 신에 대한 소박한 사랑과 감정은 동서양인을 막론하고 깊은 공감을 끌어내고 있다. 특히 그와 동시에 사람이었던 영국인 시인 예이츠는 기탄잘리 속에 자신이 꿈꾸어 온 세계가 전개되어 있다며 극찬했고 장 크리스토프의 저자인 로맹 롤랑은 그를 존경한다고까지 했다. 기탄잘리는 일상적인 언어로 평이하게 쓰여졌으면서도 그 운율이 유리하고 박력이 넘친다. 경건하고 감미로운 시 속에는 신과 우주와 인간에 대한 깊은 심성이 잘 드러났으며 작품 전반에 흐르는 뜨거운 신앙심을 느낄 수가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타고르가 현세에서 피안의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엿볼 수 있으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구도자로서의 그의 삶과 만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세에서 피안의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타고르는 갈망했다. 그것이 이제 그런 생각이 이 기탄잘리의 그 표현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타고르는 현세에 살면서 피안의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그 마음에서 기탄잘리를 썼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쭉 이제 그 타구르의 그 지내온 이 발자취가 나옵니다. 15살 때에 그 처음으로 들꽃이라는 시집을 간행했습니다. 그리고 16살 때에는 영국에 유학하여 법률을 공부했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915년 영국으로부터 기사자기를 수여받음. 그리고 1919년에는 그 이 타고라고 58세였는데 그때 기사자기를 반납했다고 하네요. 1929년 68세에는 일본을 방문함. 한국을 소재로 한 두 편의 시 동방의 등불과 패자의 노래를 남김. 그 다음에 1941년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남.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이츠 있잖아요. 예이츠. 예이츠도 유명한 시인인데 예이츠가 그 타고르를 아주 굉장히 극찬했다. 이런 얘기를 내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이츠가 타고르에 관해서 쓴 글을 한번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며칠 전 한 저명한 벵골 태생의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독일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만일 어느 독일 시인의 번역 작품이 감동적이었다면 영국 박물관에 가서 그의 생애와 사상에 관해 영어로 된 볼만한 책을 찾아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라빈드 라나드 타고르의 번역된 산문시는 오랜만에 내 피를 뜨겁겠죠. 그러나 인도에서 온 여행자가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타고르의 생애나 그의 창작을 가능케 한 사상에 관해 전혀 알 수가 없었겠죠. 그러자 그는 내가 감동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 나는 매일 라빈드 라나드의 작품을 읽죠. 그의 시를 한 줄 한 줄 읽다 보면 세상의 온갖 걱정을 잊는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또 이렇게 말했다. 리처드 2세 당시 런던에서 살고 있던 영국인에게 페트라르 카나 단테의 번역된 작품을 보여준데도 그는 그 작가에 대한 의문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없으면 지금 내가 당신에게 묻듯이 플로렌스의 은행가나 롬바드의 상인에게라도 묻지 않을 수 없었겠죠. 내 생각에 이 시가 이처럼 풍부하고 소박한 걸 보니 당신네 나라에 새롭게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것 같군요. 물론 소문으로 듣는 것 위에는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만은 그는 대답하였다. 그래서 이제 기탄잘리 시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집을 내가 이 시집을 그 이 녹화하기 전에 그 대강 훑어봤는데요. 이 기탄잘리에 그 수록된 시가 여러 편의 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편의 시인데 굉장히 길이가 깁니다. 이게 시인데도 불구하고 소설 뭐 단편 소설의 버금가는 그렇게 긴 그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바가 붙습니다. 이 제목이 붙는 게 아니라 이 기탄잘리라는 그 이 제목 자체가 기탄잘리예요. 이 시집의 명칭이 기탄잘리이기도 하겠지만은 이 시의 그 제목이 기탄잘리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3번 이렇게 계속 남바가 붙어 나갑니다. 제목이 붙지 않고. 그래서 이 기탄잘리라는 시는 1번서부터 굉장히 뭐 몇 번까지 나가는 굉장히 긴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내가 다 리딩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뭐 이 시간에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말했지만은 저작권법이라는 그 법이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채광권을 전부 리딩한다는 거는 법적으로 그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중간중간 많이 생략할 것입니다. 이게 뭐 처음서부터 끝까지 남바로 연결이 되는 시니까 생략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생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걸 미리 그 양해를 구합니다. 이 기탄잔리라는 건 그 무슨 뜻이냐면은 그 신에게 바치는 노래라는 그 인도의 말인 모양이죠. 하여튼 그렇다고 봅니다. 신에게 바치는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신 나를 영혼으로 만드시니 그것은 당신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이 연약한 그릇을 비우고 또 비우시고 끊임없이 싱싱한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이 작고 가냘픈 갈대피리를 당신은 산과 골짜기로 지니고 다니시며 영원히 새로운 노래를 부르십니다. 영원히 사시는 당신이 끊임없는 손길에 나의 여린 가슴은 기쁨에 젖어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의 무한한 선물은 극히 작은 내 두 손을 타고 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당신은 끊임없이 채워주시건만 여전히 채우실 자리는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본의 시편입니다. 첫 번째 시편이죠. 당신은 나를 영혼으로 만드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탄잔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신에게 바치는 노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당신이라는 건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께서는 나를 영원하게 만드신다 이거죠. 언제나 나를 계속 비워주신다 이거죠. 채워주면 채우게 되면 또 비워주고 이래서 내가 당신의 그 보살핌으로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신에 대한 경외심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 당신이 내게 노래를 부르라 하시면 내 가슴은 자랑스러움으로 터질 듯하고 당신이 진리에 가득한 눈을 올려다보면 내 두 눈에선 눈물이 흐릅니다. 내 생명에 깃든 거칠고 모난 모든 것들이 한 줄기 감미로운 화음으로 녹아들고 마치 바다를 건너는 즐거운 새처럼 나의 찬미는 큰 나래를 펼칩니다. 당신이 내 노래에서 기쁨을 얻으시리라 믿습니다. 오직 노래하는 자만이 당신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활짝 펼친 내 노래의 날개 끝으로 나는 감히 닿을 수 없는 당신의 발을 어루만집니다. 노래의 기쁨에 젖어 나는 넋을 잃고 내 주인이신 당신을 감히 친구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읽어보면 말이죠. 신 앞에서 얼마나 그 탁월로 자신이 경건하게 신을 대하고 있는가. 경건하게 신에게 기도를 올리고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신에게 기도를 올림으로써 자기는 계속 비우게 되고 그래서 새롭게 매일을 새롭게 태어나가는 존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에게 이렇게 매일 기도를 올림으로써 나는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나날이 기쁨으로서 살아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시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리석은 자여, 그대 어깨에 그대 자신을 업고 가려 하는가? 오 거렁뱅이여,
그대의 집 문 앞에서 서서 구걸하려 하는가?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분 손에 그대의 짐을 모두 맡기고 미련으로 뒤돌아보지 말라. 그대의 욕망이 숨을 내쉬면 등잔불은 이내 꺼져버리니 이는 성스럽지 못함이라. 그 더러운 손으로 그대의 선물을 받지 말라. 오직 성스러운 이가 주는 것만을 받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탄잘리 시집을 읽어보면 여기서 어떤 그 불교적인 사상도 약간 느낄 수가 있고 또 기독교적인 사상도 약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대의 어깨에 그대 어깨에 그대 자신을 업고 가려는가? 왜 어깨에 네 자신을 얹어놓고 가려고 하는가? 이런 얘기. 이건 뭐냐면은 왜 근심과 걱정을 어깨에 얹어놓고 무겁게 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깨에 올려놓은 것을 버려라. 집착을 버려라. 이런 얘기죠. 결국은 집착을 버려라. 이런 얘기와 동급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착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볼 때는 이 불교 사상과도 좀 약간 일맥상통한 면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대 어깨에 그대 자신을 왜 업고 가려 하는가? 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것을 어깨에 올려놓지 말라. 그래서 홀가분하게 부담 없는 마음으로 집착 없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려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분 손에 그대의 짐을 모두 맡기고 미련으로 뒤돌아보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적인 사상과도 또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오. 나의 고통과 나의 근심을 덜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모든 것을 그분 손에다 맡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신에다 맡겨라. 이것이 이제 기독교적인 사상이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내 여정의 시간은 오래고 갈 길은 멉니다. 아침 첫 햇살을 받으며 술에 타고 나가 모질고 험한 온갖 세상 풍파를 견디며 수많은 별에 내 자취를 남기고 왔습니다. 당신에게로 가는 길은 가장 멀고 무에 이르는 시련은 가장 오묘합니다. 나그네는 자기 집 문에 이르기 위해 낯선 문마다 일일이 두드려야 하고 마지막 가장 깊은 신전에 다다르기 위해 온갖 세상을 방황해야 합니다. 마침내 눈을 감고 당신이 여기 계십니까? 라고 말하기까지 내 눈은 멀리 헤매고 다녔습니다. 아, 어딥니까? 라는 물음과 의심은 철철 솟구치는 눈물이 샘으로 녹아내리고 내가 있다는 확신의 말은 홍수로 이 세상을 범람케 합니다. 내 여정의 시간은 오래고 갈 길은 멉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오래고 갈 길은 멉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술에 타고 나가 모질고 험난 온갖 세상을 풍파를 견디며 아침에 출근할 때는 참 반짝이는 햇살을 받고 수레를 타고 나가지만 나가서는 온갖 험한 세상 풍파와 시달리게 된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모진 풍파와 세파에 시달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로 가는 길은 신에게로 이르는 길은 이처럼 험난합니다. 그러나 무에 이르는 시련은 가장 오묘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또 불교 사상과도 약간 좀 불교적인 냄새가 풍기는 얘기입니다. 무. 무라는 건 뭡니까? 없을 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과 그 풍파가 인생살인데 이런 풍파와 고생을 다 잊어버리고 아,
아무 없음, 무의 상태에 이르는 그런 게 가장 오묘하다고죠. 겁니다. 이게 14번의 글이 이제 시거든요. 내 욕망은 산더미 같고 내 외침은 처절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완강히 거부하사 언제나 날 구원하셨으니 이 굳세고 험한 당신의 자비는 내 생명 속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내미쳐 청하지 못할 것만 당신은 언제나 깨끗하고 큰 선물을 보내십니다. 이 하늘과 빛, 이 육신과 생명과 마음을 또한 이 몸을 귀하고도 거룩한 선물을 받을 만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지나친 욕망 때문에 멸망을 수렁해서 이 몸을 구하셨습니다. 내가 쓸쓸히 헤맬 때도 갈 곳을 찾아 깨어 서두를 때도 당신은 언제나 무정하게 모습을 감추십니다. 당신은 날마다 나를 거부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당신을 더욱 온전히 알게 하십니다. 허약하고도 속절없는 욕망 때문에 멸망할 위기에서 이 몸을 구하셨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모기가 날아다닙니다. 모기. 잠깐만요. 갑자기 손뼉을 쳐서 잡음을 일으켜서 미안한데요. 이게 모기가 지금 날아다니는, 잠깐만요. 모기를 잡고서야 뭐 어떻게 되겠는데? 이 시를 리딩하다가 분위기를 깨서 참 미안합니다. 계속 분위기를 잡고 나가야 되는데. 이 세상 향연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내 생명은 축복받았습니다. 내 눈은 이 세상 것을 보았고 내 귀는 이 세상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향연에서 내가 맡은 일은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었고 나는 정성을 다해 연주했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 귀신꽃 찾아뵙고 당신께 침묵의 인사를 드릴 때가 마침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입니다. 또 한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이렇게 중간중간에서 많이 생략을 하고 읽어본다는 거는 이게 그 옳지 않은 방법이죠.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걸 다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서사시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뭐 할 수 없는 일이죠. 저작권법 때문에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리딩할 수는 없는 겁니다. 29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갇혀져 있는 그분은 이 토굴 속에서 울고 있습니다. 나는 그 토굴 주위에 담을 둘러쌓기 항상 바쁩니다. 그리하여 이 담이 매일매일 하늘을 향해 높아짐에 따라 담의 어두운 그늘에 가려 내 참다운 존재를 잃어버립니다. 이 높은 담이 나에게는 자랑입니다. 내 명예를 걸어 흙과 모래로 벽을 바르고 어떤 작은 구멍도 뚫리지 않게 하렵니다. 이 부질없는 일에만 마음이 쏠려 나의 참된 존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말이죠. 지금 현재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와도 같이 들립니다. 현대인들은 자꾸 이 담을 쌓아서 마음속에 담을 쌓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음속으로 자꾸 담을 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담에 둘러싸이니까 그 다음에는 하늘도 가려지게 되고 그 담에 갇혀서 사는 답답한 불행한 존재가 되어간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높은 담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 같은 이렇게 큰 높은 담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그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행 뭐 이런 게 물론 외부에서 오는 불행도 있겠지만
대부분 불행이 자기가 스스로 쌓아놓은 담 때문에 불행이 생긴다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쌓아올린 담장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불행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 29번의 시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와도 같이 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34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전부라 말할 수 있도록 나의 것을 조금만 남겨주십시오. 내 뜻을 조금만 남겨주십시오. 어느 곳을 봐도 당신을 느끼고 어떤 곳에서도 당신을 느끼며 어느 곳에서도 당신 가까이 이르고 어느 때이고 나의 사랑을 모두 당신께 바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스스로를 조금만 남겨주십시오. 그것으로 당신을 가리지는 않겠습니다. 나의 사슬도 조금만 남겨주십시오. 그것으로도 당신을 가리지는 않겠습니다. 당신의 의지에 묶여 당신의 뜻이 내 생명 가운데 실현되도록 나의 사슬도 조금만 남겨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사랑의 족쇄입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39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메말랐을 때 자비의 비 내리게 하소서. 이 생명 우아함을 잃었을 때 노래소리 높이 울리며 오소서. 어지러운 일이 사방에 분주하여 나를 묶어놓았을 때 내 고요의 주인이시여 평화와 안식을 동반하고 오소서. 구걸하는 내 마음이 한구석에 갇혀 쪼그려 앉을 때 나의 왕이시여 문을 열고 제왕의 예모를 갖추고 오소서. 환상과 권력으로 욕망이 마음의 눈을 가릴 때면 오 나의 성스러운 분이시여 언제나 눈뜨고 계시니여 그대 빛과 우레를 동반하고 오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환상과 굴욕, 집착, 욕망 이런 걸로 내가 불행해질 때 나의 이 불행을 거둬주시려고 오십시오. 뭐 이런 그 신께 바치는 참 경건한 그 노래가 되는 겁니다. 42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새벽 당신과 단둘이 작은 배 타고 떠나야겠다고 속삭이는 소리 들려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우리가 가는 끝없고 정처없는 순례를 아는 이 없습니다. 기슬조차 보이지 않는 먼 바다 한가운데서 당신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귀 기울으시면 나의 노래는 물결처럼 자유롭게 말의 구속도 받지 않고 풍요로운 선율로 부풀어 오를 것입니다.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는지요?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습니까? 어느새 밤의 장막은 기슭을 향해 내려오고 쓰러져가는 석양빛을 받아 안고 물새들은 보금자리로 날아 돌아갑니다. 언제 이 사슬 풀어져 지는 해의 마지막 한 줄기 빛처럼 이 작은 배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가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46번을 또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먼 옛날부터 당신이 내게 오셨는지 나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당신의 태양과 별은 언제까지나 나 모르게 님을 가려둘 수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아침과 저녁에 당신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옵니다. 당신의 사자는 내 마음속 깊이 찾아와 은밀히 나를 부릅니다. 오늘은 어찌하여 내 생명이 이다지도 흥분하는지 떨리는 것 기쁨이 내 마음속을 스쳐갑니다. 이제는 모든 일을 마무리 질 때 당신의 아리따운 향기 은은하게 풍겨오는 듯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48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의 아침 바다는 새들 지저귀는 소리에 부서져 찬물결이 되고 길가의 꽃들은 모두 즐겁습니다. 구름 틈새로 황금의 부화가 흩어져 내렸어도 우리는 갈 길 분주하여 부지런히 걷는 동안 아무것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놀이도 부르지 않았고 재미있는 놀이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 마을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조금도 웃지 않았습니다. 한눈 팔며 머뭇거리지도 않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더욱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해는 중천에 떠오르고 비둘기는 그늘에서 구구대며 울었습니다. 목동은 보리수 그늘에서 졸며 꿈을 꾸었고 나는 물가에 앉아 풀밭 위에 내 필요한 다리를 뻗었습니다. 내 동행들은 경멸의 눈빛으로 나를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서둘러 갔습니다. 결코 뒤돌아보지도 쉬지도 않으며 멀리 푸른 안개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들은 숱한 초원과 언덕을 넘어 낯선 먼 나라들을 지나쳐 갔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끝없는 길의 영웅적 용사들인 그대들의 것입니다. 조롱과 비난이 날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나에게서는 아무 반응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흐릿한 쾌감의 그늘 속에서 즐거운 굴욕의 밑바닥으로 온통 내 자신을 던져버렸습니다. 태양을 수놓은 초록빛 어둠의 안식이 조금씩 내 가슴 위로 퍼져옵니다. 나는 내 여행의 목적도 잊어버리고 내 마음 아무런 저항 없이 그늘과 노래의 미로에 내 마음을 맡겼습니다. 마침내 내가 단잠에서 깨어 눈을 떴을 때 나는 내 곁에 서서 미소로 내 단잠을 감싸주시는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 길이 멀고도 힘겨워 당신께 이르는 싸움이 고통스러움을 내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정녕 몰랐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55번을 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엔 우울함이 가득하고 눈에는 아직 졸음이 남아있구나. 가시덩굴 사이에 참으로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다는 이야기를 너는 아직 듣지 못했는가. 깨어라 오 깨어나거라. 시간을 덧없이 보내지 말라. 자갈 길이 끝나는 곳 순결하고 쓸쓸한 시골에 하나밖에 없는 내 친구가 혼자 있으니 그를 배반하지 말라. 깨어나라 오 깨어나거라. 하늘이 한낮 뜨거운 햇살의 열을 받아 허덕인들 어떠리. 불타는 모래가 갈증의 옷자락을 펄럭이면 어떠리. 내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이란 없는가. 내가 걷는 발자국 하나하나마다 가야금 되어 감미롭고 아리따운 영탄조의 가락을 켜지 않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61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갓난아기 눈에 가득한 잠, 그 잠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반딧불 어렴풋이 반짝이는 숲속 그늘, 그곳은 옛 이야기 속의 나라가 있어. 마법으로 피운 두송이 꽃이 수줍게 흔들리고 아기 잠은 거기 살고 있으며 그곳에서 찾아온 잠이 아기 눈에 입맞춤한다는 소문이 있답니다. 아기가 잠잘 때 그 입술에 아른거리는 미소. 그것은 어디서 온 것인지 아십니까? 초승달의 신선한 푸른 빛이 금방 꺼질 듯한 가을구름 밑에 닿아서 이슬에 젖은 아침 꿈 속에 처음으로 미소가 태어나고 아기가 잠잘 때 입술에 아른거리는 미소는 바로 그것이라는 소문이 있답니다. 아기 손발에 빛나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신선함. 그것은 원래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래요. 아기 손발에 빛나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신선함은 엄마가 젊은 처녀였을 때 부드럽고 고요한 사랑의 신비로 가슴에 가득 차 있던 것이랍니다.
64번을 읽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잡초무성한 쓸쓸한 강 기슭에서 나는 한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소녀여, 초록 윗도리로 등불을 가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내 집은 어둡고 쓸쓸하니 당신이 등잔을 빌려주십시오. 소녀는 검은 눈을 들어 어둠 속에서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석양이 질 무렵 등불을 흘려보내려고 이곳 강기슭에 온 것이랍니다. 나는 무성한 풀밭에 혼자 서서 그녀 등잔의 흐릿한 불꽃이 물결에 무심히 흘러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의 침묵 속에서 나는 다시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소녀여, 당신의 등잔에 당신의 등잔의 불이 모두 켜졌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등잔을 들고 어디로 가십니까? 내 집은 어둡고 쓸쓸하니 당신의 등잔을 빌려 주십시오. 소녀는 잠시 머뭇거리며 검은 눈망울로 어둠을 뚫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등불을 하늘에 바치고자 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무심히 타오르는 등불을 한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달도 없는 한밤의 어둠 속 나는 또다시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소녀여, 등잔을 높이 받쳐들고 당신이 비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 집은 어둡고 외로우니 당신의 등잔을 빌려주십시오. 그녀는 잠시 서서 생각하더니 어둠 속에서 내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등 행사에 참석하려고 등잔을 가져온 것이랍니다. 나는 서서 무수한 등잔 속에 섞여 하염없이 멀어져가는 작은 등불을 조용히 바라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70번을 또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률이 기쁨으로 잠깐만요. 좀 이따가 70번을 다시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70번째를 그 리딩을 하겠습니다. 이 음률의 기쁨으로 당신께 이룰 수 없는 것입니까? 이 두려운 쾌감의 소용돌이 속에 던져지고 버려지고 부서지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까? 온갖 것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멈출 줄을 모르고 뒤도 돌아보지 않으며 어떤 힘도 흘러가는 이들을 잡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쉴새 없이 빠른 음악에 발맞춰 계절이 춤추며 왔다가 다시 지나쳐 갑니다. 빛깔도 가락도 향기도 끝없는 폭포가 되어 넘쳐나는 기쁨에 쏟아져 내려 순간순간마다 흩어지고 내던지며 절망하여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내가 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계속 끝까지 이거를 이어서 리딩을 해야지 이 서사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중간에서 어떤 한 부분을 생략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렇게 리딩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리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또 한번 드립니다. 74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는 이미 저물어 어둠이 대지를 덮어버립니다. 강가에 나가 물동이로 물을 기러 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밤바람은 강물의 구슬픈 음악에 열심히 귀를 기울입니다. 아, 그 음악이 나를 어둠 속으로 불러드립니다. 외로운 오솔길엔 지나는 사람 하나 없고 강물엔 바람이 일어 잔물결이 여울집니다. 나는 내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누구라도 우연히 만날 수 있을까요? 저기 선창가 작은 배 위에는 낯선 사람이 가야금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당신의 손안에 있는 시간은 한이 없습니다. 나의 주인이시오. 당신의 시간을 헤아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낮과 밤이 지나고 세월은 꽃처럼 피었다가는 시들어갑니다. 당신은 기다리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몇백 년에 걸쳐 하나의 작은 들꽃을 피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에 우리는 서로 기회를 잃지 않으려 합니다. 너무나 가난하기에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불평객이라면 누구에게나 원하는 시간을 내주기에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재단에는 언제까지나 무엇 하나 올리지 못합니다. 해가 질 무렵 당신이 문이 잠기지 않을까 두려워 급히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유가 있음을 나는 거기 당도하여 알았습니다. 86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종인 죽음이 내 문 앞에 있습니다. 그는 이름 모를 바다를 건너 내게 당신이 부름을 전하러 왔습니다. 밤은 어둡고 내 마음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등불을 들고 문을 열어 공손히 그를 맞아드리겠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분은 당신의 사자이니까요. 나는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예배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보물을 그의 발밑에 놓고 그에게 예배하려 합니다. 당신의 종은 나의 아침에 어두운 그림자를 남기며 의무를 수행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쓸쓸한 내 집에는 버림받아 의지할 곳 없는 내 자아만이 당신께 바치는 마지막 짐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90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 네 문을 두드리는 날이면 너는 그에게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오, 나는 내 생명이 가득 찬 잔을 그 손님에게 올리리라. 결코 손님이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는 않으리라. 내 모든 가을날과 여름밤의 향기로운 포도 수확을 또 바쁜 내 일생 동안 벌어들인 모든 수확과 주운 것을 죽음이 내 문을 두드려 내 인생이 끝나는 날에 나는 죽음 앞에 서슴지 않고 내놓겠습니다. 오,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인 죽음이여, 나의 죽음이여, 이리 다가와서 내게 조용히 속삭여 주어 날이면 날마다 나는 그대를 기다렸소. 그대 기다리며 나는 내 인생의 즐거움과 고통을 참아왔소. 나의 존재, 나의 소유, 나의 희망과 나의 사랑, 그 모든 것은 언제나 고요한 깊이로 죽음을 향하여 흘러갔소. 그대 눈길로 마지막 한 번만 흘겨보는 날이면 내 생명은 장차 그대 소유가 될 것이요. 꽃도 엮어 놓았고 신랑을 위한 화원도 준비되었소. 결혼식이 끝나면 신부는 제 집을 떠나 밤의 고적 속에 그녀를 기다리는 신랑 집으로 갈 것이요. 100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은 여러 모양의 바다 속으로 뛰어들어 형체 없는 완전한 진주를 얻고자 희망합니다. 비바람에 시달려 낡고 해진 작은 배를 타고 이 항구에서 저 항구로 노져 다니는 그런 일은 이제 다시 없을 겁니다. 파도에 출렁이며 놀던 날들은 오래전에 지난 옛 일입니다. 이젠 죽어 불사의 다다름을 애타게 열망하옵니다. 소리 없는 현의 음악이 높이 울리는 끝없이 깊은 바닷가 응접실로 이 생명의 가야금을 가지고 가렵니다. 영원의 곡조로 가야금을 연주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가야금이 마지막 곡조를 흐느끼면 나는 침묵의 당신 발 아래 소리 없는 가야금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기탄잘레 시집에 그 수록된 시들을 많은 부분은 생략했지만 중간중간 리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타고로는 이 기탄잘레라는 시집을 통해 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훑어보면은 이 기탄잘레 이것을 훑어보면 말이죠. 이
신께 바친 노래 이런 그 뜻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신에게 드린 어떤 그 겸손하고 경건한 자세 이런 자세로다가 시를 썼다 이런 얘기고 맨 나중에는 이 죽음에 관해서도 많은 얘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끝날 즈음이란 얘기죠. 죽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오랜만에 타고르의 기탄잘리 시집을 읽어보고 그랬습니다. 예전에도 내가 이 기탄잘리에 수록된 시를 읽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유튜브라는 그런 거를 통해서 이 기탄잘리라는 시집을 리딩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는 뭘 할 것인가? 여러분 다음번에는 말이죠. 파스칼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파스칼. 예? 예. 파스칼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파스칼을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토요일 날이니까 오후에도 또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스칼을 오후에 또 녹화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